일부 지역 병원들이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며 오늘 휴진하겠다고 했지만 큰 혼란은 없었습니다. 교수들이 자리를 지켰기 때문입니다. 일단 오늘은 이렇게 넘겼는데 빅5로 불리는 서울 주요 병원들이 휴진하겠다고 한 다음 주가 걱정입니다. 김지욱 기자가 보도합니다. 환자들이 진료실 앞에 앉아 차례를 기다립니다. 오늘부터 매주 금요일 휴진을 선언한 충남대병원에선 우려와 달리 혼란은 없었습니다. 교수들이 병원을 지켰기 때문입니다. 이미 매주 하루 휴진해온 충북대병원도 휴진 첫날보다 더 많은 교수가 진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. 종양내과에 항암 스케줄이 있다든가 안과 이런 데도 보니까 금요일 날 많아가지고 도저히 이제 월화수목에서 다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. 다만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 차원에서 휴진을 결정한 다음 주도 오늘 같은 상황이 될진 안심할 수 없습니다. 서울 성모병원까지 매주 금요일 자율 휴진하겠다고 선언해 빅5 병원 모두 다음 주 하루씩 휴진합니다. 바에 따라서 다좀 다릅니다. 조금씩 좀 다르게 아마 운영이 될것 같은. 교수들의 사직, 휴진 같은 변수가 계속 불거지는 상황에서 환자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습니다. 암이 다 전이 됐으니까 얼만큼 와야지 일주일에 2과씩 이렇게 와요. 휴진하신다고 하는 게 제일 불안하죠. 정부는 의사 선생님으로 부르며 존경해온 국민의 마음을 외면하지 말라며 환자 곁을 지켜달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. 교수님이 현장을 지키고 전공의가 병원에 돌아올 때 정부와 국민은 의사분들의 목소리를 더 진중하게 경청하고 전국 의대교수협의회와 의대생들은 오늘도 의대 증원 절차를 멈춰달라고 요구했습니다. 경찰은 이면택 의사협회장 당선인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하기 위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는데 의사협회는 납득할 수 없는 겁박이라고 반발했습니다. SBS 김지욱입니다.